코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정도 안 해줘.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양심상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뭐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제가 이미 얘기를 해서 좀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 보험 특별하게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의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정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란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 기금만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 위원님. 예, 저는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도 말씀하시고 이제 충분히 이것에 더 토론하자면 저는 별도로 예결소위를 꾸려서 며칠이고 토론하는 거 동의합니다. 더 자세히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이 돌려막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유사한 몇 가지 행태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건은 명확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권도 있고 그다음 지방교부세권도 있고. 그런데 시정 요구하면 저기 이게 국회에서 뭘 동호 반복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뭘 고쳐지겠습니까? 그 명확한 법령 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결특위 4일 동안 내에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더 논쟁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고 시간 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국회가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호소를 드릴 겁니다. 꼭 좀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더 내서든 아니면 다음 시간 내서든. 예, 전 박홍근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간사님들 워낙 수고를 하셔서 웬만해서는 뭐 의견을 좀 존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님들의 말씀 또 여당 의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반박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7건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다 야당이 여기에서 간사께서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스템을 바로잡는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실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제도상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 국회 이후에 그런 미비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청문회도 하자는 제안도 있었죠.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꼭 핑계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정도의 상황 가지고는 우리가 합의해서 이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는 의결이 어렵다 보고 예결특위로 이 부분은 넘겨서 예, 진행대위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하려는 거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좀 정확히 좀 국회의 관례랄지 그리고 이런 예산 결산 과정의 어떤
여야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간사 간의 협의에 대해서 존중하죠. 근데 이번은 특별하게 그 예결 소위조차도 없이 결산 소위조차도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결산 소위에 참여한 의원님들은 그 소위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 존중하시면서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 전체 상임위 할 때는 내가 요구한 그 징계 요구 사항도 있는데 이 수준이 낮아지거나 빠졌거나 해서 충분히 의견제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어쨌든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장이 정말 이건 저지 승리 못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견을 요구 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마성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전제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그러면 그게 계속돼요. 기재부가 그러면 제가 저희 여당 시절에 기재부의 초과세 문제제기 아니냐 정말 강하게 했어요. 뭐냐 너네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초과세수가 세수 결정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 정부의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 이번에 현 정부에서 그럼 묶고 넘어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실제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 의견에서는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기 통해서 필요한 징계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견들은 저는 여야 간의 이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간사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뭐 위원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의견 낸 것이 있겠지만 두 분이 간사 간의 협의를 마친 거니까 일단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사 청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다 충분히 전달을 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안도골 위원님 가셨는데 결산심사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죠, 예결위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예결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홍건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의견이 결정이 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결을 하고 우리 의견들은 별도로 예결위에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 말씀이야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김영환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정희정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훈 의원님. 예, 박성훈 의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두 번째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이제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재위에서 제가 요구한 내용이 예를 들면 예결위로 지금 내용으로 가면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재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